언니 강의는 땅 모양 유튜브 구독 좋아요 땅. 오우 쉣. 해보겠습니다. 만화문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만화문에는 좀 가격이 싸서 금방 나오고요. 침착이랑 좀 잘 맞아서 공격력도 더 훨씬 증가했고 AP로 많이 가죠. 이게 시비즈랑 카이사가 이긴 하는데 블리츠가 끌 수 있을지 모르겠네. 시비즈가 사정거리가 나보다 짧아. 내가 520인데 쟤 500이야. 그래가지고 라인전 좀 쉬워. 쟤 푸시하는 것만 막으면 1레벨 Q니까 암무비 치면서 슬래시 Q 찍었어? 여기 눌러보면 슬래시 패시브 안 나오지. 그럼 Q야? 뭐야, 왜 1레벨 랜턴이야, 미친놈. 여기에 발상으로 W를 찍었네? 이렇게 2렙 타이밍에 암범이 치는 게 중요해요. 2, 3, 6렙이 제일 중요해. 2, 3, 6렙이 스킬 하나씩 더 배워가지고. 쟤 한 마리 3렙. 아, 맞죠. 이렇게 핑 찍어주는 게 중요한 거야. 킬각을 내가 주도적으로 핑을 찍어주잖아. 블리츠가 못 끌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핑이라도 찍어주면 도움이 되니까 그 다음에 리신이 잘 해가지고 얘 혼자 남아있어서 이렇게 오는 거 되게 좋아요. 리신이 똑똑하죠? 3대1은 무조건 다이버가 되고 시비드가 풀이 없으니까. 진짜 난 서폿이 이거 뒤로 가는 거 이해가 안 가요. 와 진짜 이 쓰레기 같은 서포터 뭐하니. 뭘 웃어. 비스켓 빨고 바로 만화 채워서 타면 돼. 11으로 맞다이 까면 까죠. 그냥 11은 맞다이가 절대 세지가 않아서 저 새끼가 계속 치지 나도 똑같이 쳐. 그냥 어차피 이겨 11은. 쟤는 그냥 바보야. 내가 지금 W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안 하고 게임을 하잖아. 난 근데 W 아껴놨단 말이야. 쉴드 없으면 그냥 W 꽂고 Q하면 11가 아무것도 못해. 이렇게 지금 뭔가 라인전에서 존나 세게 하고 싶으시면 템을 여기서 곡괭이 두 개 사셔도 돼요. 어차피 만화문에랑 곡괭이 같이 살 거니까. 이거 6렙 타이밍 쓰레시 끌어도 돼요. 항상 원딜을 막 잡을 생각 하지 말고 서포트 잘 잡혀. 레오나 같은 것만 아니면 지금 타이밍에 뭐 조심해야겠어? 우리 리신 위에 보였고 미드가 미아야. 그러면 상대방이 뭐할까? 올 수도 있다. 천천히 해. 어느 정도 킬을 땄으면 천천히 해도 상관이 없어. 만화문의 좋은 점이 이렇게 곡괭이 두 개 사가지고 센 타이밍을 땡길 수가 있어가지고 지금 센 타이밍을 좀 땡긴 거야. 예를 들어 폭발이라고 가정하면 지금 700원짜리 단검에다가 수학에나 하나 샀는데 애매하지? 몰락이면 그래도 좀 살려내네. 이거는 블리치가 몸을 안 대도 되는데 이게 한 박자 더 늦게 들어가는 거거든요. 블리치한테 오더해줘. 상대방은 지금 당연히 당연한 거를 느끼면 안 돼. 유리하면 상대방이 계속 대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. 아 좀 기다리지. 기다렸으면 쓰레시 직가고 돌아가가지고 시비도 땄을 텐데 아쉽다. 아 한 대 좀 아쉽네. 지금은 니달리가 와도 2대1이 되겠지. 야스오만 안 오면 돼. 야스오랑 니달리가 같이 오는 것 같아. 지금 내려오는 무빙을 좀 쳐가지고 니달리 여기 있었다. 이거 아쉽지. 직각이 싫지. 그래도 가. 어차피 이득 봤잖아. 지금 보면 템이 되게 잘 나오죠. 구인수가 제일 빨리 나오는 만화문의 템들이라서 템이 싸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하지만 몰락이랑 포카레 비해 초반에 공속이 짱 느리다는 점. 퀴즈나 했으면 이렇게 퀴 한 번씩 꽂아주시고. 궁을 빨리 쓰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. 근데 궁을 이렇게 쓰는 거야. 궁은 진짜 상대방이 나한테 멀어졌을 때 평타거리가 안 닿을 때 그럴 때 쓰는 거야. 만화문의 폭발 몰락은 취향이긴 한데 저는 대충 만화문에는 AP가 필요할 때 갑니다. 이렇게 AP가 한 명밖에 없을 때. 저거 캐릭터 너무 세다. 뭐 맞았는데 이렇게 달아? 뭐야 왜 썼어? 아우 씨 아파. 와 이 씨부리.
깜짝 놀랐지. 방금은 제가 궁 W를 한 거죠. 궁 W 때문에 잡은 거예요. 그 다음 플리시는 야수 회오리 때문에 피한 거고. 이런 게임은 계속 오브젝트 쪽으로 돌리면 돼요. 언딜이 잘 컸으면요. 오브젝트 싸움이 많이 유리하기 때문에. 용 챙길게요. 용 챙기고 바텀으로 달려. 라인 손해보니까. 라인 배분 잘해요. 그래야지 분당 CS 챙기기 편해요. 12도 재밌게 게임인데. 빨려 들어갈 수가 없네. 빨려 들어가기가 애매한 게 아펠리오스 있을 때 막 빨려 들어가면 너무 데미지가 들어. 상대방이 바론에 칠 건 아니니까 이거 좀 푸시하다가 올라가면 쟤네 머리 꼬일 거야. 나 막으러 오면 인원 배분 공백 생겨서 베인이 볼 거거든. 이러면 공백 생겼잖아. 인원 바텀에 3명 빠졌잖아. 아, 이게 왜 맞아? 야수호 딸 수 있는데 갑자기 아펠이 셀타가지고. 나이스. 내가 지금 인원수 빼주니까 베인 이득 받자. 이러면 바론도 돼. 내가 말했지. 빠르다 하이사는. 베인이라 더 빨라. 둘 다 바론 잡는데 능해가지고. 오더 차이가 이렇게 커? 이거 내가 오더해서 먹은 거야? 인정하지마. 도와줬잖아. 나이스했어. 그래도 돌아오라고 여기 핀 찍어줘. 올 거거든 니달리. 아, 니달리가 되게 안정적으로 들어오는데. 일로 와봐. 이거는 도움 닫기 용도로 써주면 돼. 내가 방금 쓰레쉬한테 치고 12도 맞잖아. 도움 닫기 용도로 벽이 넘어가지니까. 미드 가서 한타 할 때 쓰레쉬 그램만 안 걸리고 야스 공만 안 맞고 장막 생각하면 돼. 아나몬의 장점이 폭가리랑 몰락은 재사용되기 시간을 못 올리는데 얘는 최소한 30%까지 올릴 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아. 궁이 더 빨리 찬다는 거. 폭박걸린데 천천히. 얘 장막 없다. 안 죽어 안 죽어. 이것도 아니 왜 궁을 아까까지 안 써? 이럴 수도 있는데 쓸 필요가 없어. 천천히 쓰면 돼. 어차피 쟤네가 장막 빠졌고 기다리면 어차피 기회가 돼가지고 그냥 앞에 들어온 거 치다가 정확하게 이길 때 들어가면 돼.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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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
포칼 리뷰기 때문에 포칼을 갈게요. 포칼을 가고 AP를 가면 되는데 솔직히 포칼 가고 AP 가기에는 요번에 포칼이 치명타가 생겨서 치명타를 더 올리고 싶기 때문에 이 판은 그냥 포칼 가고 치명타 가는 템들이 할게요. 렌즈로 바꿔와. 와드 받고 리시하고 바로 달려가면 여기 와드 지울 수 있어. 폭갈 구인수 연사포 무대 간다 보시면 됩니다. 요즘에 루나는 안 가고 연사포를 가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연사포를 멀리서 폭갈로 느려지게 한 다음에 쪼이기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. 경험치 안 놓치지 않나?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. 놓치는구나. 오, 좀 맞추잖아. 2렙 타이밍. 지금 가자. 쏘나. 쏘나. 나이스. 아, 2렙이 바로 찍혔어야 되는데. 한 마리가 빨리 안 죽었네. 어, 이 새끼 잘 맞춰, 이렇게. 나 이제 죽었네. 내가 큐를 너무 많이 맞았다. 뭐해? 풀! 페이트 노플? 페이트도 봐. 여기서 하면 되게 해보자. 쏘나 봐야 돼. 쏘나 원컵 날 수 있어.
뒤로 뒤로 더욱더 밟지 마.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? 한통 기다리는 게좀 커. 왜냐면 상대방은 당연히 직간 줄 알아가지고. 솔렘 같은 경우는 한번 기다리면 이득 되게 많이 해. 진짜 완전하게 이길 때만. 지지 폭발이 좋은 게 1코어만 나와도 카이사가 킬각 잡기가 되게 좋아져요. 진화가 옛날처럼 빠르지가 않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손 캐틀한테 꽂자. 바로 가자. 바로 가자. 캐틀 꽂자. 바로 가자. 나이스 나이스. 이거 더 천천히 볼 거야? 그리고 내가 일해줄게. 평타 찍어. 팀업 에드벨런스는 잘 맞는데 적팀의 공권 아니면 무슨 햄트리가 나요? 널 위해 준비해. 뒤져오나? 아이 내 타워 뒤질걸. 아, 씨부레, 이거 미니언만 없었으면 잡았는데. 카이사는 탱커가 많다고 딱히 탱트리가 바뀌진 않아요. 라위를 가지도 않고. 끌어. 공 천천히. 빨리 있겠다. 가줄게, 가줄게. 평타 짜, 평타. 아 이거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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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가자 가자 천천히 천천히 잡으면 안 돼. 몸대죠 몸대죠. 나이스 나이스. 됐어. 먹어 먹어. 그냥 먹고 와. 탑에 쓰자 바로. 끌어야 돼 끌어야 돼. 그렇지. 잡세. 이게 왜 또 먹어. 괜찮아. 다른데서 이득 보고 있어서 천천히 하자. 아 이거 왜 밟아 씨. 나도 봐줄래. 이거 먼저 끌어줘야 돼. 아 쿵쿵. 아 그럼 실수했다. 플래시 빨리 패스해야 된다. 피지컬 다 뒤졌네 진짜. 좀만 더 잘했으면 씨발. 옛날이었으면요 좀 더 좋았을 거예요. 왜냐면 원래 폭갈이 이진아가 됐었는데 이진아가 안 돼. 인신만 있었어도 데미지 몇 개 다 씹었겠다. 물론 폭갈이 지금 좋은 점이 치명타가 이렇게 금방금방 올라가서 벌써 50%라는 점. 이건 또 좋아요. 잘한 건 둘째치고 최선이 아니었어요. 잘함의 정도가 80밖에 안 됐어. 100을 할 수 있었는데. 이거 바론 쪽 달려보자. 카이사가 바론이 좀 빨라가지고 얘는 지금 여기 몸 쏠려 있을 때 오면 늦죠 얘는. 앞에 가도 노트 읽고 가도. 못 가, 못 가. 어, 나이스, 됐다, 됐다. 이러면 된다. 천천히, 천천히 봐. 천천히 봐줘. 뺐다, 뺐다, 안 돼. 아, 니시 너무 겉멋충이네. 뭘 이렇게 뒤로 찰라 그러냐? 쟤네 AP 좀 세니까 이거 주포 좀 가야겠다. 나이스. 풀은 딱 사거리 될 됐어. 너무 아쉬워. 오면 보자 이거. 천천히 설레 끌어. 나이스 좋았다 좋았다. 확실히 폭갈이 이렇게 느려지면 하는 게 좋죠. 폭갈도 괜찮죠. 제가 나이스. 뭐였죠? 이거 폭갈이라서 가는 거예요. 눈 아니었으면 못했어요. 이런 거 하려고 가는 거예요. 이거 안 죽어, 안 죽어. 제가 아까 말했듯이 카이사는요 벽을 넘어갈 수 있죠. 벽 넘어가가지고 이득 받죠. 벽 넘어가서 이렇게.
정복자 몰락 카이사를 하려 했지만 눈을 잘못 들었어요. 특성 똑같이 들고 몰락을 가도 상관이 없냐 라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 기회에 해보겠습니다. 몰락에다가 폭갈 연사 포갈 겁니다. 뭐야 벌써 죽었네. 렉사인 부르자. 렉사인이 3대 포기 이오 센다고 대기한 좀 하는데 폭발 빠졌거든. 지금부터 아깝다. 잘했는데. 방금은 좀 상대방이 힐을 못 쓸 거라고 예상을 하고 풀을 쓴 거긴 하지만 딜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직공 스택이 묻어 있었고 하나만 치면 직공 터지고 W 평하면 5스택 딱 쌓이는 구도여서 플래시 쓴 거예요. 그 다음에 몰락의 좋은 점 아이씨 나이스 빼자. 오우씨 일로 몰락의 좋은 점이 템 살 게 진짜 많아요. 예를 들어서 방금 700원 있었을 때는 롱소드 두 개 사면 되거든요. 몰락카이사는 좋은 점이 원래는 이게 안 들고 민첩함 들어서 라인전에서 공속이 빨라요. PPK를 보시면 처음에 안 싸요 이게. 근데 민첩함은 금방 쌓이고 애초에 3%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워낙 몰락 가는 게 싸잖아요. 아이템이 싸. 그래서 템 트리 꼴 일이 없어. 단점은 또 진화가 안 돼 빨리. 장점은 상대방이 이렇게 붙는 애가 많으면 몰락 빨고 파이팅하기도 쉽고 따라가기도 쉬워요 몰락. 제 거 유튜브에 정복자 몰락 카이사 한 거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우파는 그냥 직공 들고 한번 해볼게요. 천천히 나이스. 확실히 직공이라서 넉스를 직공 터뜨려서 잡은 것 같은데 정복자를 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원래 카이사가 정복자가 많이 안 터지는데 몰락 카이사는 어차피 공속이 빨라가지고 금방 터져가지고 이 판 보시면서 몰락 카이사 뭐 직공도 괜찮은데 하시면 직공 드셔도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거 잡았다. 좋은 점이 있다면 비지어터를 사면 이렇게 쾌각 잡기가 좋아요. 몰락은요 AP 못 가요. 얘는 AP를 틀 수가 없어요. 마나모네나 폭갈은 AP를 자유롭게 갈 수 있지만 얘는 AP로 틀 수가 없다는 점. 정확하게 우리 팀 AD가 필요할 때만 하시고 이거 나 이거 잡자. 천천히 맞추자. 이건 풀 써먹지 안 죽죠. 아 이거 씨 나 맞았다. 이거 맞았으면 안 되는데 궁 쓰고 날라가려 했는데 리신이 없어졌어. 와 이걸 와 하하 몰락 싸우면 이제 몰락 딱 빨면서 킬각 잡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미포도 이제 1대1 이길만 할 것 같아요. 가면서 이런 작골 같은 거 먹어주시고 카이사는 워낙 작골 같은 거 잘 먹어서 이거 킬 빠졌다. 몰락은 저렇게 럭스 같은 거 Q 빠지면 킬각 잡기 편해요. 방금처럼 미드 잠깐 올라가보자. 와 지금 이거 왜 막타 치려고 그래. 저 이거 혼자 든 빼봐. 뒤로 빼봐. 혼자 먹게. 아니 선생님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 이거 타워 치기가 좀 애매한데 쟤는 조합이 이쪽 와볼래. 여기 시안 볼까. 이거 올 거 같아. 지금 더블 이런 센스가 중요해 님들. 상대방이 라인을 밀고 딱 여기로 오거든. 이런 센스를 키우면 좋아요. 딱 이 타이밍이 제일 세요. 몰락 때도 세긴 한데 이 두 개가 완성될 때가 제일 좋아가지고 피한 제가 말했듯이 벤이 정말 괜찮기 때문에 개 느려지죠. 그래. 폭발까지 있어가지고 상대방이 도망가면 몰락을 한 번 더 빨고 얘는 무인수 안 가요. 연자포 갑니다. 여기서 이거 초가스라 빨려 들어가면 좋죠. 그냥 초가스 방금처럼 위험할 때 몰락 빨고 도망가는 느낌으로 게임해주시면 좋아요. 나 저거 잡자. 은신대 이쪽 앞으로 가보자. 나 없는 척 해봐.
아니 씨! 초과사한테 거리 절대 안 줘야겠다. 미친놈이다 저건. 이런 거 상대법은요 먼저 치면 돼요. 먼저 쳐서 거리 벌립시다. 어차피 초과사 궁이 트루 데미지가 맞지? 맞아도 안 갈게요 그냥. 바로 시야 잡자. 바로 좀 빠르거든.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? 폭갈로 느려지게 한 다음에 와씨 이거 맞았네. 폭갈로 무르지게 한 다음에 몰락으로 한 번 더 빨고 들어간 다음에 이런 느낌. 여기서도 이렇게 암무빙 치고 죽는 게 뭐야 뭘 배우라는 거야 이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해봐야 돼요. 항상 말하지만 잘하는 원딜러가 되려면요 이렇게 무리도 해봐야 돼요. 절대 내 신변을 보호하려고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. 와씨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있네. 존나 무서워. 씨 뭐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있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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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앞에 때려 그렇지. 아우 미친놈이네 저거. 바론 쳐보자. 이거 쳐도 돼. 이거는 좀 따라하면 안 돼요 님들. 이건 좀 어려워요. 이 신이 있는데 치는 이유가 내가 견제할 수 있어요 최대한. 나이스. 이게 왜 되냐면 시바나가 아래였고 얘네가 바론 칠 생각을 첫 번째도 못하고 두 번째로 카시오페아랑 카이사는 바론이 완전 최상으로 빨라. 그래서 가능한 거야. 이신만 견제하면. 어차피 바론 빠르고 초가스가 여기 중심인데 초가스가 죽었었잖아. 나이스. 초가스 내절 아주. 위로 갈 거야? 이신 차 있는 거 거리 벌려. 이신 차는 거 있어서. 어떻게 게임하는지 알겠죠? 니신 당연히 궁이 있으니까 생각하는 거야. 이것도 연사포로 잡는 거예요. 몰락이랑 폭카이랑 왜 괜찮은지 알겠죠? 님들도 충분히 효율성 있게 뽑을 수 있어요. 인정할게요. 이건 피지컬이 들어갔지 당연히. 이 강의는 유익하지 않을 수 있어요. 하지만 비교 분석이에요. 비교 분석. 그냥 비교해주는 거라서. 열쟁이.